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내 삶의 헛된 우상을 무너뜨리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내 삶의 헛된 우상을 무너뜨리며.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은 일평생을 자신이 가진 세계의 정복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달려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나이 약관 20살, 20세의 나이에 아버지 필리포스 2세의 뒤를 이어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3세 꽃다운 나이에 바벨론에서 그가 사망할 때까지 그는 서남아시아와 북아프리카, 그리스, 이집트, 그리고 소아시아, 인도의 일부 지역까지 정복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대 서양사를 들여다보면 그가 이룬 그 정복의 역사는 전무후무한 전례가 없는 그러한 정복의 역사였고, 그로 말미암아 그는 그가 꿈꾸는 대제국을 건설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일생을 붙잡고 달려간 것은 바로 자신의 꿈 세계의 정복이었습니다. 그가 죽기까지 내려놓지 못했던 그 꿈, 그의 마지막 순간 그가 남긴 유언이 이렇습니다. 내가 죽거든 내 관을 짜라. 그리고 양쪽에 구멍을 뚫어 내 팔을 뻗어 내 손이 하늘을 향하도록 하라.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이 유언은 그가 지녔던 평생의 이상과 허무함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며 저마다 자신이 꿈꾸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때론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야만 하는, 내게 우상이 되고 나를 다스리는, 또는 그러한 것이 내게 채워지지 않아 내 자녀에게까지도 흘러가 버리는, 그래서 그들을 채찍질하기도 하는 그러한 꿈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절대 놓을 수 없는, 내 삶에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의 모습을 통하여 그가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며 어떠한 말씀으로 교훈하시는지를 함께 말씀으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주어진 저마다의 기질은 쉽게 바꿀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오히려 나와 다른 일을 포용하라. 저도 그 말에는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다르기에 그들이 가진 다양함 속의 일치를 위해서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다양함의 일치를 위해 포용하는 사람은 모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내가 용납해라. 그런데 나는 할 수 없다. 이것이 그 이론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오점입니다. 모두 다 함께 인정하고 용납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인간에게 주어진 장점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은 바꿀 수는 없으나 노력하며 살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성화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내 기질은 이렇고 저런데, 그러니 나는 있는 그대로 살게. 물론 인위적이지 않고 가식적이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좀 더 나은 인격과 기질들을 위하여 나를 내려놓는 것이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길이 아닐까요? 그러한 성화의 삶을 위해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곳엔 여전히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그러한 기질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라면 바뀔 수 있다에 한 표를 던집니다. 제 인생이 그러했듯이 물론 아직도 미완의 모습이고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면 옛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가졌던 그 기질들이 예수님 그분 때문에 변화되고 조금은 나아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화의 삶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요. 예전에 대학교 1학년 때 그 새내기로 대학에 입학하였을 때 제 나이 20살인가요? 그때 제가 술자리에서 홧김에 다른 학과 학생과 주먹으로 다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거의 완전 혈기왕성의 절정을 다다랐던 인생을 살던 때였기 때문에 옆자리에서 비아냥거리며 시비가 붙은 이들과 다툼이 생겼는데 혈기가 왕성해서 의자를 던졌습니다. 그 의자에 그 다른 학과의 과대가 그 눈이 맞아서 이마가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합의하느라고 고생한 기억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합의라는 걸 해보았습니다. 기질적으로 거지 같고 정말 쓸모없는 모습인데 사실 그 당시 술만 먹으면 너무 사고를 많이 쳐서 그 사건을 마지막으로 저는 술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목회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때 일을 따지고 물고 늘어지면 절대로 이 자리에 설 수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분이 고쳐서 쓰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저의 바뀌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기질이 지금은 아주 조금은 나아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분 때문에요. 오늘 말씀의 모세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저보다 조금 더한 살인자, 주민등록에 빨간 줄이 한 줄 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고쳐서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연약하여 범죄합니다. 그러나 그때 그분이 내가 너를 고쳐서 사용할게 내게 돌아와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닌가는 전적으로 우리의 몫입니다. 매번 이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그것이 왜 죄인 줄 잘 모릅니다. 그냥 개인의 가정사고 개인의 성격차고 그래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그래서 내가 선택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손버릇이 나빠 절도하는 사람들 자신이 그것들을 반복적으로 할 때마다 이것이 죄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늘 똑같은 실수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죄에 대하여 무감각한 그러한 모습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드러냅니다. 그러니 그들은 얽혀버린 그 굴레를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고쳐서 사용하시겠다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도 쉽게 자신의 기질을 바꾸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그에게는 모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없습니다. 바로 그는 애굽을 둘러싼 수많은 신들을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것들보다 자기 자신을 더욱더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에게 모세가 나타나 선포한 여호와 하나님은 그에게는 듣도 보도 못한 잡신 중에 하나였을 수도 있습니다. 전혀 그가 신뢰하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것. 또한 그의 기질은 어떤가요? 출애굽기에 드러난 그의 모습은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또한 약속을 잘 어기며 신의도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적을 행하니 요술사들을 불러서 똑같이 하게 합니다. 그는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데 내 것인데 이것이 가장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여전히 자신에 있어 잘 바꿀 수 없는 것들을 고집하며 살아갑니다. 그는 분명 남에게 지는 것을 매우 싫어했던 그러한 자기 우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애굽에서 파라오 신과 같은 존재였기에 절대로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완악한 바로에게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할 수 있는 자리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의 이적으로 바로왕 그의 망상과 헛된 우상의 것들을 하나씩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열 가지 재앙들의 의미를 아십니까? 1부터 10가지, 10가지의 재앙이 가지는 각각의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 무서운 심판으로 공포를 주는 겁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가진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이 믿던 잡신들, 그 우상들을 하나씩 파하심으로써 누가 이 땅에서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바로 그들이 알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열 가지 재앙의 이야기에서 종종 이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를 자주 목격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일강의 피해 재앙은 나일강의 하피신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나일강이 풍요의 근원 축복이라 믿었던 그들이 숭배한 하피신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은 다산과 출산의 여신 헤게트 여신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는 창조의 하나님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자신들의 출생과 번영을 위해 의지하던 헤게트 여신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셋째 이의 재앙은 가정과 국가를 보호하는 신 독수리로 묘사되었던 호로스 신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땅의 표현인 나라를 위해 축복을 구하던 호로스 신에게 이 땅의 흙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넷째 파리의 재앙은 공중을 날아다니는 파리처럼 날쌔고 활동성을 가진 용사의 신 오페프 신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하늘을 우상화한 오페프 신을 하나님이 파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섯 번째 악질 재앙은 생산과 풍요와 음악의 여신 하토르. 이 신은 암소머리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가축을 보호하는 신으로 애굽인들이 숭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무너뜨리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여섯 번째 독종 재앙은 악성 피부병의 재앙인데 그들이 우상하고 섬겼던 치료의 여신 세크메트, 암사자의 형상을 한 그 여신을 무너뜨립니다. 이처럼 각각의 재앙마다 제가 여기서 다 설명하지는 않지만 이 열 가지 재앙 모두가 애굽인들이 믿고 바라던 그들의 우상을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이 믿고 바라던 우상들을 하나씩 무너뜨리십니다. 여러분, 이 재앙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의 사소한 모든 분야, 삶의 전 분야에서 그들처럼 우리도 쉽게 우상을 둘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때 이 열 가지 재앙으로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실 거라는 사실,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신 그분보다 더욱더 커질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안전하신가요? 우리의 삶의 주위를 둘러볼까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무엇이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이한 점을 한 가지 발견해 봅니다. 그것은 바로 피할 길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재앙 중 첫 번째 가축에게 임한 돌림병 재앙을 살펴볼까요? 애굽은 농업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농경사회로서의 강점을 지닌 나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나일강의 축복은 그들에게 주기적으로 범람하는 나일강의 범람으로 말미암아 그 물이 빠진 후에 농사짓기에 가장 좋은 비옥한 토지를 그리고 따뜻한 햇살을 선물해 줌으로써 그들이 농업국가로서의 요소를 갖추기에 충분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기에 농업국가에서는 소와 같은 가축들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지요. 이러한 가축들을 그들은 호로신이 지킨다고 믿고 숭배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 가축들에게 전염병이, 그것도 매우 심한 병이 돕니다. 아마 오늘날의 코로나보다 더 강력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가축들, 그것도 말, 나귀, 낙타, 소, 양에게만 맞추어진 맞춤형 돌림병이었습니다. 게다가 애굽에게 속한 가축들에게만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악성 종기의 재앙을 살펴볼까요? 화덕의 재가 날려져서 사람과 짐승들에게 붙어 그것이 악성 종기가 생기는 재앙이었습니다. 심지어 여지껏 요술을 부렸던 요술사들도 그 악성 종기로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애굽인들이 믿었던 치료의 신 암사자로 묘사된 세크메트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렇게 돌림병이 도는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의 가축은 멀쩡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소인데도 이스라엘의 소는 괜찮고 애굽 소만 죽는 것입니다. 같은 말인데도, 같은 양인데도, 같은 악성 종기인데도 이스라엘은 피하고 애굽인의 것에만 영향을 줍니다. 애굽 사람들, 애굽 짐승들, 심지어 7절 말씀에 바로가 이 일 후에 확인해 보니 진짜로 자기들만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오늘 말씀의 그 이유를 하나님은 구별함이라고 설명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 구별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과는 동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애굽의 재앙에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백성을 지키신 피할 길이었습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굽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과 네 번째 이후부터의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넷째 파리 재앙부터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의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애굽을 향한 재앙의 강도는 점점점 강해졌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그분의 보호하심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분명 1차부터 3차 재앙까지는 이스라엘도 함께 겪을 수밖에 없는 재앙이었지만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구별하심으로 그의 백성은 그 재앙을 피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 말씀에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파리의 재앙 앞에 그 백성을 위해 피하실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구별하심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애굽 왕 바로를 사로잡은 우상들, 그들이 신격화하여 믿고 숭배하던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우리의 거룩함이 요구됩니다.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그 피할 길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별된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애굽에 닥친 앞선 재앙들로부터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인류의 시작의 역사와 함께 문명이 발달하고 지금까지 이어져도 계속해서 발달하고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세상의 오만 가지 잡신들이 우상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고 그렇게 세워지는 것을 보고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아덴을 다닐 때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기까지 하였을까요? 이렇게 인간은 세상에 살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늘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설령 나는 크리스천입니다라고도 말하면서도 실상은 그러지 못한 두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로서 제가 목사인데 제가 매주 절에 올라가서 절밥도 먹고 공양도 하고 교회에 주일에 나온다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아마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다른 일을 해야지 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냐라는 것이죠. 제가 아내가 있는데 제가 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내가 세상에 살며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다라면 하나님께 그것은 두 마음이고 배신입니다.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 말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상을 미워하시는지, 두 마음을 품은 자의 삶이 왜 심판을 받는 자리일 수밖에 없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집에서 아내가 다른 남편을 칭찬하는 것조차 질투나는 것이 남편으로서의 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다른 일들도 비슷하겠죠. 하나님은 분명히 정확하게 선언하시는데 그것은 분명 나 자신은 질투의 화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데 쳐다보지 마라. 그런데도 사람들은 괜찮다고 합니다. 술을 먹는 것도, 세상적 쾌락을 즐기는 것도, 바람을 피는 것도, 그리고 동성애 문제도 다 괜찮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남들이 다 하는데 세상의 트렌드가 그건데 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동정도 있고 인정도 있어서 용서하고 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사람들이 잘 사용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러한 때 왜 그것이 안 되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 용서의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을까요? 왜 자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의 사랑이 무조건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이라고만 말하면서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려고만 하십니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은 분명 질투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해답이 무엇이 될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남침례교회 교단의 목사님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신학교 시절 이 시대 최고의 설교가로 불리는 그의 모습 속에서 특별히 저는 그분의 강직한 성품이 저를 매료시킨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우스웨스턴에서 공부를 할 때 베프티스트 헤리티지라는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놀드 달리모가 쓴 스펄전 바이오그래피, 그 책을, 스펄전 전기서죠, 그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의 인생 가운데 엄청난 회심의 사건을 겪은 뒤
15세의 나이에 그가 목사 안수를 받고 영국 땅에서 최고의 설교가로 그렇게 쓰임받을 그때, 그런데 그가 술과 담배를 좋아했던 사람이었다라고 그 자서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영국의 담배 회사에서 스펄천의 담배라고 광고할 정도로 그는 담배를 즐겨했던 성직자입니다. 한 이야기로는 스펄전이 학생들과 소풍을 갔을 때 몇몇 학생들이 담배를 태우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호통을 치면서, 아니 너희들이 이렇게 이른 나이부터 담배를 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냐? 말이 되냐? 이렇게 호통을 쳤는데, 그것에 다급하게 불을 끄고 담배를 껐던 학생들이 다급하게 불을 끄자 자신의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서 담배를 태웠다라는 일화가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그 당시 유럽의 담배 문화는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유럽의 많은 목사님들도 거리낌 없이 담배를 태웠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학자 칼바르트도 담배를 즐겨했습니다. 어느 한 세미나에서 스펄전과 침례교 교단의 조지 펜트코스트 목사가 담배에 관한 주제로 서로 같은 강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강연에 대해 두 사람의 의견이 갈리어졌습니다. 스펄전은 성경 구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 이것을 보여준다라면 내가 담배를 끊겠다, 그리고 나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해서 담배를 피울 거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는 성경이 금하지 않은 것에서 자유하라고 그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죄란 성경의 계율을 어기는 것, 그것이기 담배를 성경이 죄로 확정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겠다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표현하였습니다. 반면 펜트코스트 목사는 자신이 이전에 담배를 사랑하였던 그 습관은 자신을 노예화했기 때문에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내가 주님께만 온전한 자유를 찾겠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광 돌리는 것에 방해가 된다라면 언제든지 서슴없이 그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금하지 않았으니 자신이 즐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의 스펄전인가요? 아니면 죄로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방해가 됨을 분별하여 가려야 하는 펜트코스트인가요? 이 문제의 답은 우리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스펄천 목사님을 존경하지만 후자 펜트코스트 목사님의 신앙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목회자입니다. 오직 여러분 자신의 확신 가운데 행하는 것이 답이겠지만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이 시대의 교회의 전통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다른 이들을 배려하며 생각하고 행동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래서 그는 자신의 10년대로 죽을 때까지 담배를 폈습니다. 그러나 그가 즐겼던 술은 약간 달랐습니다. 그렇게 마셨던 술은 어느 한순간에 끊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가 스스로 담배에 대하여 말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술로서는 이루지 못할 거라 그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에 그것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따릅니다. 내가 결정한 것 돌이키지 못하면 그대로 안고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말과 행동을 행할 때, 어떠한 결정을 할 때 자신에 관하여 책임감 있는 결단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스펄전 자신이 자신의 신념대로 말하고 행하였기에 저는 그분을 매우 존경합니다. 정답이 아닐 수 있어도 그가 보여주신 강직함은 참으로 도전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에는 쉽게 말을 바꾸고 왔다 갔다 하고 두 마음을 두고 세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이들이 세상에는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나아갈 때 분명 우리는 손해를 보고 잃어버리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는 정직하고 지혜로운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처음으로 술을 배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런 사고를 쳤을 때. 그래서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소주방이라고 불리는 호프집 뭐 이런 데를 자주 들락날락했습니다. 그냥 재밌게 놀았습니다. 주말이면 친구들과 만나서 재밌게 놀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다섯 명의 정말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고만지라 불렸는데 고등학교 때 만나서 지금까지라는 이름으로 네이밍을 해서 붙여서 몰려다닐 정도로 그러한 모습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워낙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들이라 정말 대학교 때 가서도 서로 학교가 다 달랐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나는 그러한 사이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저 말고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도 사실 그때는 제가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될 줄 몰랐기에 그냥 그렇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에 와서 CCC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불타는 금요일, 불금이라 하는 그날에는 반드시 친구들을 만나고 술잔을 기울였던 것이 제 생활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CCC가 드리는 금요 채플을 드리기 위해 수원지구 채플 회관으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예배를 하고 또 밤새 매주 금요일 이후에 있는 리트리까지 기도회까지 같이 하고 그곳에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수원지구 찬양순이라 불리는 그곳에서 찬양 연습을 같이 하고 뭐 이상한 패턴으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친구들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들이 저를 부르는 그 자리에 가지 못하니 친구들이 슬그머니 저를 떠나가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친한 친구들이기에, 너무나도 소중한 친구들이기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주님, 제가 좀 잘 못 사는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이 왜 이럴까요? 주님께 돌이키려 하니 죽마고우 같던 친구들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의 결정이 그럼 토요일에 오후에 친구들을 만나자였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기도하고 토요일에 친구들이 하는 술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친구들 앞에서 선언하였습니다. 얘들아, 이제부터 나는 술은 안 마셔. 사이다만 시켜줘라. 친구들이 정신 나갔다고 얼마나 가는지 보겠다고 제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래도 사이다만 마시며 맹정신으로 술자리가 끝나는 새벽 3시, 4시까지 같이 놀며 친구들 옆에 꼭 붙어 있었습니다. 술이 취한 친구들을 제 차로 전부 다 집에 다 라이드까지 해주고 그제서야 집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고 주일날 교회로 향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이제는 친구들이 알아서 사이다만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제가 친구들에게 내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겠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예수를 전혀 모르는 그 친구들이 빈말인지 모르겠지만 야 네가 나중에 이 동네 와서 목회하면 내가 니네 교회에 갈게. 이 말이 얼마나 마음에 위로를 주던지 요즘도 가끔은 몇몇 친구들이 새벽에 술 마시고 고해성사한다고 한국에서 카톡으로 전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이는 믿음 좋은 아내를 만나 현재 집사로 신앙생활하며 잘 지내고도 있고요. 세상과의 두 마음은 가질 수는 없지만 그리스인에게는 자신의 확고한 신앙을 전하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타자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고 우리 각자가 결단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우리들 자신의 선택에 따라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
그것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거나 함께하는 누군가가 불편해한다라면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지혜가 아닐까요? 그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 초점되어진 인생으로 집중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세상 양쪽의 다리를 다 걸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러한 식의 이야기도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그분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만약 우리에게 있다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용납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는 자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반응함으로 그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던 이들은 하나님이 내리신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12절에 아무도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둘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애굽의 모습이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한 이들이 세운 우상을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리시며 너희는 가짜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바로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피할 길은 오직 우리의 선택, 결정에 따라 그의 구별됨에 의해 받게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설령 이스라엘인이라 하였더라도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않았더라면 애굽이 당한 재앙이 고스란히 그들에게 미쳤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삶의 주위를 둘러보아라. 나보다 더 큰 우상은 없니? 너는 정말로 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니?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오직